자, 이번 시간에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는,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은 이 규모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 부분, 즉 공감하기 힘들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앞에다가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. 자,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객체를 이해하는 것, 객체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. 우리가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칼큘레이터 객체 같은 경우는 그 계산을 하는 객체잖아요. 그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 객체들을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은 부품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좋은 객체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좋은 부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. 좋은 부품이 되기 위한 중요한 어떤 성질 또는 좋은 부품의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.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이야기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. 그림을 먼저 보시죠. 자, 왼쪽과 오른쪽 똑같은 그 톱니바퀴예요. 그런데 왼쪽에 있는 톱니바퀴는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는 최종적으로 저 톱니바퀴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저런 케이스로 감싼 거죠. 자, 그럼 왼쪽에 있는 부품과 오른쪽에 있는 부품 중에 어떤 부품이 더 좋은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? 오른쪽에 있는 부품이 더 좋은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부품은 저렇게 뭔가 혼란스러운 상태 그대로 다른 무언가의 부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오동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부품은 그 부품이 어떤 일을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부품의 내부적인 것들을 아주 견고한 케이스로 탁 감싸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변화에 부품이 영향을 받질 않기 때문에 부품이 예상하는 대로 잘 동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확률로 보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즉, 이러한 케이스를 씌우는 것은 그 부품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덜 받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우리 시선을 다시 프로그래밍으로 돌려서 이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이 부품이라는 것은 또는 여기에서 우리가 본 케이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? 우선 조건문, 반복문, 또 변수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뭘 만드나요? 함수를 만들었죠. 그 함수도 말하자면 이런 케이스와 같은 역할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함수 안에 들어가는 조건문, 반복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수라고 하는 케이스로 탁 감싸는 순간에 이 함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당연히 사용하기도 좋고 그게 뭐 하는 건지를 이해하기도 좋게 됐죠. 그리고 또다시 함수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함수를 묶어서 모듈을 만들기도 했었고 또 프로그램이 커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함수들과 또 여러 가지 변수들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죠.
그 객체 역시도 이런 케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품들을 묶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었죠. 그리고 이 객체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수납 공간 또는 박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캡슐. 여러분들 캡슐 아시죠? 뭐 약 같은 거 보면은 캡슐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자, 캡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어떠한 부품들을 객체나 모듈이나 함수나 이런 것과 같은 이 객체 아니죠. 캡슐에 넣는 것을 한국어로는 캡슐화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걸 영어로 encapsul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에 하나입니다. encapsulation. 즉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, 그중에 특히나 데이터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적인 기능 또 기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 encapsulation이라고 하는 특성을 특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. 아시겠죠?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데이터와 로직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? 데이터와 로직. 자, 여기서 얘기하는 로직이라는 것은 뭐 조건문, 반복문, 뭐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의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로직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데이터는 이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좀 비유를 해서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있는 두 개의 부품을 제가 꺼내봤습니다. 하나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가 오른쪽에 있고요.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. 한 3-40만원씩 해요, 현 시점에서.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하드디스크, 즉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예요.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죠. 가격은 뭐 현 시점에서 한 5-6만원 정도 합니다. 자, 그럼 하드디스크와 CPU 중에서 CPU가 훨씬 더 비싼 부품이죠.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부품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중요할까요? 또는 어떤 부품이 갑자기 망가지는 게 여러분한테 더 큰 타격이 있을까요? 대부분의 경우는 하드디스크일 겁니다. 왜냐하면 저 디스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서 찍은 사진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또는 누군가에게 유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정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런 정보가 담겨 있다면 이 하드디스크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코드상에서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 변수죠. 변수 역시도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즉, 변수가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, 과제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. 하나는 캡슐레이션, 또 하나는 데이터가 중요하다.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조했고요.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프로그래밍의 기능 또는 기법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.